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엄지척을 해주시면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부지검장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전격적으로 사퇴를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란 것은 아마 다름 아닌 추미애 장관과 이 정부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라임 옵티머스를 주로 하고 있는 또 남부지검장이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결국 의정부 지검장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를 했기 때문에 또 그래서 영전을 했다고들 하고 남부지검장으로 영전을 했고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청문회 나온 날 바로 직전, 그 시간 직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착 올렸습니다. 올려서 전격적인 사퇴하면서 이 정부와 추미애 장관을 겨냥하는 발언을 세게 해서 전격적으로 공격하고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당황한 쪽은 어디겠습니까? 추미애였을 겁니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이 박순철 남부지검장 퇴임을 했는데 퇴임사의 몇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외풍에 시달려도 각자 길목 지켜달라 하고 검사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외풍 밖에서 오는 바람이 아무리 시달리고 해도 우리들이 지켜야 될 각자의 우리의 길목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검사로서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쟁취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말. 박순철 남부지검장 결코 윤석열 장모를 저격한 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느냐 라는 것이 법조계의 인식입니다. 라임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 남부지검을 이끌어오다가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유명한 말이 되겠습니다. 정치가 추미애의 정치가 추미애의 모든 것이 정치로 대변된다면 추미애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거죠. 소위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정격 사의를 표명한 박순철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이분이 퇴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검찰 구성원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찰의 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외풍에도 시달려도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길목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자. 이런 뜻입니다. 네, 결국 그 전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 내분망에 올린 글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소위 말해서 지휘권 발동의 주요 근거가 든 검사 및 야당 인사 비리에 대한 축소 수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추미애를 반박한 겁니다. 박전 지검장은 총장 지위 배제의 주요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은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남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퇴임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하고 언론이 특정 사건에 있어서 각자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을 통해 가지고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우려스럽다. 어떠한 외풍에 시달려도 우리는 모두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길목 지키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배 검사들에게 얘기한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는 일이 어제 오늘이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용기를 잃지 마시고 서로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한 마음으로 단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현재 국민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현안 사건에 있어서도 라임 사태입니다. 그 실체를 철저하게 규명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현 수사검사들이라는 것, 수사진들이 아무리, 예? 아무리 꼬리를 흔드는 애완견 검사들일지라도 그들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된다 하는 뜻도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야 된다. 그걸 유념해라. 이런 얘기를 잊지 않고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워딩이라고 생각됩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그 라임 사건 수사 지휘권을 박탈하는 소위 지휘권 발동 사흘 만에 이렇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국정감사하기 바로 직전에 윤 총장이 국정감사 직전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한 말은 매우 인상적인 말로서 아주 훌륭한 검사의 그 면모를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박순철 전 서울 남부지검장, 저도 추미애 라인으로만 생각했는데 추미애 라인이 아닌 검사였습니다. 그는 검사였고 여러 가지 이해될 수 있는 훌륭한 검사였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하면서 정격 집어던지는 이 용기는 상당히 어려운 용기입니다. 아마 추미애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원펀치, 투펀치, 그냥 KO펀치는 윤석열에게 맞았을 것이고, 처음에 원스트라이크는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태양. 태양은 곧 대한민국 자유헌법입니다. 지금의 헌법대로 모든 국가가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숨 쉬는 바로 그 태양입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기입니다. 지금은 광풍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곧 거하게 될 것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